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조금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무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광주에나 최고 기온 32도로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구름이 다소 끼어 있고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또 서해안 지역은 오늘 바람이 꽤 강하게 부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점차 흐려지겠고요. 오후부터 내일 오후 사이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 많이 오는 곳은 80mm가 넘겠고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광주 27도, 장성 26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에나 최고 기온 29도, 고흥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 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에 한낮 기온 31도, 영암 32도, 강진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8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내린 뒤 주말에는 잠시 쉬어가겠지만 월요일부터 다시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